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19년 아시아 댄스 오디션 중 클래스 영상인데요. 24명의 무용수가 38건의 계약을 제안받았다는 그 오디션입니다. 무용수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댄스 플래너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무용수들의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과 국내 직업 무용단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무용수의 취업난을 해외 무용단 진출로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댄스 플래너는 사회적인 공익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열매나눔재단,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아 댄스 오디션은 해외로 가지 못하는 무용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발레리나 강미성과 함께하는 아시아 댄스 오디션 감상하시고요. 발레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해외 발레 학교 입학을 도와주는 아시아 댄스 오디션 스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Thank you.
Thank you.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